너 정말 억울한 일 겪는다. 뭔 일이 있다. 이렇게 일러줘요, 100%. 그 다음에는 굿이나 무속행위를 아마 권유할 거야. 권유할 때는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사람한테만 얘기해. 무조건 너는 다 조상이고 무조건 다 굿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 정말 나 믿고 너 요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 맞고 가자. 안녕하세요. 저도요. 운명으로 이렇게 형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그런 진실들이 늦게 밝혀지는 사람들의 사주에 뭔가가 있나요? 있죠. 어떤 A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에 사수, 일곱수, 아홉수, 삼재, 그리고 원래 그한 해가 죽을 한 해, 겁살, 이러한 것들이 겹쳐져 있을 때 나는 남의 똥에 주저앉아서 억울함을 당하고 남이 싼 똥을 내가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형살이 들어있으면 갇히는 거잖아. 무슨 무슨 형을 살잖아. 뭐 살인 누명, 응? 간첩 누명, 어? 사기 누명. 근데 그 기간에 수가 사나울 때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먼저 아마 신년 운세 보면 너 정말 억울한 일 겪는다. 뭔 일이 있다 이렇게 일러줘요, 100%. 그 다음에는 굿이나 무속행위를 아마 권유할 거야. 권유할 때는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사람한테만 얘기해. 무조건 너는 다 조상이고 무조건 다 굿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 정말 나 믿고 너 요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 맞고 가자. 이렇게 저라면 일러줄 거고. 이미 진행이 됐는데, 진행이 돼서 그 당시라도 만약에 찾아온다면 물에 빠진 거를 건지죠. 늪에 빠진 거를 건지죠. 근데 이미 확정이 나고 더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기각이 되거나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늪에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늪에 빠져도 무당이 아무리 뭐 신의 원력이라도 무릎까지 빠지면 한 번에 건지기 쉽죠? 허리까지 들어왔어. 아, 힘 주고 꺼내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진짜 막 안간힘을 써서 꺼내주잖아.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왔어. 그거는 백만 분의 일의 기적이야. 근데 그 사람 또 운을 보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운줄이 그때 억울함을 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게 뭔지 알아? 여기 숨겨져 있는 거. 범인은 노랭이야. 어? 근데 보라돌이가 대신 이제 교도소를 가죠. 누명을 쓰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얘 자체의 운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훗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갖다 놓고 내가 점을 딱본 결과, 전생의 카르마가 숨어져 있더라.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거에 다 옴팡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생의 연으로 이어져 나오더라. 그래서 그래도 뭐 5년이든 몇 년이든 결국에는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서 그것이 국선 변호사가 됐든 개인 변호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여러 가지 투서나 뭐 신문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의 재심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맞아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의 누명을 썼던 윤성혁 씨라는 분이 맞아. 계시는데, 20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어요. 누군가는 범인이라는 게
끄집어내야 국민의 여론이 잠드니까 네. 일종의 희생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사회를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눈밖에 난 것도 아니지만 가장 내가 힘이 없었고 내가 가장 만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때 그게 희생타로 희생양이 돼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억울함을 겪어보잖아요. 네. 단체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은 제자예요. 억울함을 법적으로도 갖고 밝혀냈고 그 다음에 오해 같은 우리 지인들끼리의 오해도 한 달, 뭐 1년 이렇게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는데 20년은 너무 가혹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오해를 살 수 있었던 어떠한 빌미가 있었기 때문에 누명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정황이 벌어지듯이 미연에 방지하고 수가 사나울 땐 몸을 사릴 줄도 알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피할 줄도 아는 지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외치고 싶고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기도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